야, 희진이 없어졌다며? 아, 그게 오겠죠. 아직 순서 많이 남았는데. 어딜 간 거야? 에? 그게 도통. 하이, 요새 좀 정상됐나 했더니 얘 왜 이러냐 또? 갈만한 데는 다 찾아봤어? 집에는? 희진이냐? 네? 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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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야?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너 진짜 미쳤냐? 죽을래? 나 2부 순서잖아. 괜찮아. 안 늦을 거야. 너 설마 그 남자 만난 거냐? 야, 지가 지 입으로 아니라고 했다니까? 아니, 못 만났어. 찾았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나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 후문 앞으로 한 10분 있다 나올래? 응? 날 쫓아온 거요. 그 여인도 만나셨습니까? 어찌되었을 것 같으냐? 예? 대역죄를 진 것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다. 그리 알아두거라. 그만 자거라. 피곤할 텐데. 쉬십시오. 대감, 어쩐 일이냐?
김봉도에게 제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도성 밖으로 피하기 전에 배려온 곳입니다. 어찌 그놈에게 당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허나 당한 것만 아니고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알아내? 무엇을? 그날 밤 그자의 기묘한 행적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모두 확인했고 모든 게 그 부적 탓이었습니다. 부적? 고생하십니다요. 홍문관 교리 김봉도 나으리의 정가를 들고 왔습니다요. 누구에게 전화라는 것이냐? 우금부 도사께 전화라고 하시던데요. 문을 열거라. 대감은 만나셨습니까? 식자들이 이유 없이 글을 읽는 것은 아니더구나. 예? 필사즉생은 필생즉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셨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옳지 않네요. 가자. 할 일이 많다.